효성이 전남에 1조 원을 투입해 그린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 설비를 구축합니다. 효성은 오늘 전남도와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은 중장기적으로 총 1조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나섭니다. 최대 연산 20만 톤까지 그린수소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효성은 또 그린수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 두 곳을 건립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전남 주요 지역 9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효성은 그린수소 생산 설비에 들어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그 일환으로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 조립 공장을 착공합니다.